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테슬라에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어요. 아, 테슬라를 무슨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나? 지금 또 오늘 또 악재가 하나 더 터졌는데, 그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지분 더안 주면 테슬라 떠나서 뭐 로봇이라든가 AI 딴데살 거야 라고 협박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지금 테슬라가 지분이 한22% 정도 되는데, 요걸 한 25%까지는 좀 맞춰줘라. 그래야지만 내가 안심하고 일을 끝까지 할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이사회나 다른 애들이 꿍짝꿍짝 해갖고 나 쫓아내려고 하는 거를 지분으로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식이 트위터 인사할 때 지분을 팔지 말든가. 아무튼 그렇게 최근에 좀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실적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받는 패키지가 돼 있는 거잖아요. 스톡옵션으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야지만 되는데 지금 뭐 공매도들 막 늘러붙어 있고 온갖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라도 좀 보상을 해줘라. 아니면 그냥 스톡옵션으로 별도의 성과급으로 좀 주식을 좀 지분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델라웨어 판사가 머스크의 560억 달러 테슬라 보상금 판매에 대한 반대를 판결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2018년도 보상 패키지거든요. 560억 달러의 어떤 지분을 취득하게 됐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추가로 어떤 스톡옵션으로 받은 거죠.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소액주주 한 명이 이게 부당하다. 일론 머스크 한게뭐 있다고 이걸 받아라고 해서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너무 과하다 이래 돼갖고.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소송을 건 사람이 테슬라 소액주주인데 몇주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나 이거 듣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뭐 한 100만 주나 들고 있는 줄 알았어 나는. 6주. 6주 들고 있는 주주가 아 이거 부당하다 냈는데 판사가 그래 맞아 이거 부당해 이렇게 손을 들어줬어요. 정작 이제 테슬라의 어떤 소액주주들이나 뭐 이사회나 이런 데서는 정당한 어떤 지급이다. 왜냐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어떤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대신에 보상도 컸던 거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하드캐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상한 사람이 하면 6주를 산 다음에 씨 이상해 부당해 이러면서. 아니 2018년도에 그럼 얘기를 하시던가요? 왜 지금 해갖고 지랄이야 6주 가지고 이씨.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징징대고 있는 머스크의 뺨을 때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나 떠날 거야 막 이러는데 지금 기존에 줬던 것도 야 이거 안 돼.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줄 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심기를 계속 거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일론 머스크가 시장을 떠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시장을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리 그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테슬라만 지금 혼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12% 급락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등이 좀 나오나 했는데 지금 요걸 찍고 있는 장외 시간의 장전 거래에서 테슬라 주식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소식 때문입니다. 이거 예, 560억 달러 이거 좀 판결이 좀 보상이 좀 부적절하다. 이게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또 장외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6주 가진 주주분 때문에 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입니다. 올해 해봐야 뭐 이제 31일이니까 한달 지났잖아요. 한달 지났는데 테슬라 지금 22.8% 빠지고 있어요. 근데 장외에서 지금 6%가 빠지고 있으니까 거의 30%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달 만에 30% 빠진 겁니다. 지금 주가가.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예, 테슬라 혼자 지금 연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나 테슬라 떠날 거야. 여기서 못 있겠어라고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여기서 주가 제가 예측해 본 건데 한 마이너스 30%는 빠질 겁니다. 여기서 하루에 아마 급락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밝을까요? 과연? 이렇게 각성해갖고 막 어떤 기업을 하드캐리하는 막 기업 8개, 9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 테슬라에 다시 올까요, 오너로?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일론 머스크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하지만 또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 새끼는 진짜로 가능한데? 진짜로 그만두고 나갈 놈인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문득! 그러니까 있어봐 지금 좀 팔았다가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떠난다고 발표하면 다시 살까 이런 생각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다는 뉘앙스가 한번 나왔다 뭐 보상 패키지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뭐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또6% 빠지고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항소하겠죠. 항소하고 이제 이사회에서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일론 머스크가 이길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길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개인 운영자, CEO 한 명에 의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이런 어떤 기업을 하드캐리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가 끊이지 않는 테슬라에 그나마 좀 좋은 호재는 뭐가 없을까라고 굳이 찾아보니까 역시 믿을 건 우리 돈나무언니밖에 없다. 돈나무언니가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000달러? 2,000달러 간단 얘기예요. 돈나무언니 폭락할 때 줍줍. 지금
그때 12% 폭락하고 다음날 4%인가 빠졌을 때, 요때 아마 수요일 목요일일 거예요. 요때만 지금 돈담 언니가 36만 주를 샀습니다. 엄청나죠? ETF에. 본인 이제 그 운영하는 ETF 있잖아요. 그두 개에 나눠서 담았는데 아무튼 36만 주를 하드캐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금 돈담 언니만이, 테슬라를 좋게 보고, 일론 머스크를 좋게 보고, 밑에서 줍줍 해주고 있다. 하지만 매도하는 어떤 힘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자꾸 밀려서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한 60%거든요? 지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다른 것들은 오르고 있는데 테슬라만 빠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저도 조금 짜증이 나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떤 비중을 실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나 죽으면 저기 막 S&P 500에다가 그냥 몰빵해 놓으라고.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소신껏, 능력껏, 역량껏 일단 밀고 나가보는 게 맞다. 그러면서도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다양하게 어떤 위험도 조금씩 좀 예방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